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던 포토샵으로 이제 건축 조경도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레소트라고 프리 트랜스포밍에서 여기 뒤에 있는 하얀색 백그라운드를 날려버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늘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프리 트랜스폼으로 사이즈를 조절하고 저희가 이렇게 날려버렸던 뒤에다가 이렇게 배경으로 새롭게 추가를 하는 데까지 강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이제 건축 조경도에 빠져서는 안될 사람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나무, 그리고 이제 그림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요즘에는 뭐 나무나 뭐 사람 이렇게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백그라운드를 리무브 해주셔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일부러 시간을 들이시면서까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리무브 한 다음에 사진에 백그라운드를 리무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추가할 필요는 없으시죠? 예를 보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제가 나중에 저희 조경도에 추가할 사람인데요. 이미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도 저가 인터넷에서 받은 건데 벌써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리무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이 상태를 저희 조경도에 가져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 바로 추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벌써 작업이 리무브가 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구하시면은 뭐 조경도나 작업하시는데 아주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시겠죠. 근데 저희 강좌는 기초 분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리무브 안돼 있는 상태라면은 어쩔 수 없이, 리무브를 해야 되는 상태가, 그럴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렇게 white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백그라운드를 지우고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를 지운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가 작업하는 건축 조경도에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리무브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번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 메소드 툴도 있겠고 뭐, 퀵 셀렉션도 있겠고, 뭐, 펜 툴도 사용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 조경도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매 툴을 사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툴은, 이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라는 툴입니다. 이 컬러 레인지 툴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게 그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이 백그라운드를 날리기 위해서는 지금 백그라운드에 그 가지고 있는 이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얀색을 선택을 해서 이 하얀색 부분을 날려버리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Color Range 툴을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백그라운드를 날려버릴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olor Range 툴을 선택을 하셔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벌써 이 하얀색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이미지로 가셔서 이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싶으신
색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날리기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이 하얀색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이제 그 색상, 선택하신 색상이 선택됐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검은색은 이제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뭐 주의는 아니고 참고하실 부분은 이 퍼지네스 부분인데요. 이미지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하신 색상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선택한 거는 하얀색인데 이렇게 소매 부분이나 이 카라 부분 혹은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하얀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퍼지네스를 영어로 내렸기 때문에 이런 100% 저희가 선택한 100% 하얀색은 아니지만 하얀색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이 색깔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퍼지네스를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하얀색과 비슷한 색깔들을 같이 선택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 선택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퍼지네스로 조정을 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선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퍼지네스 0으로 맞춰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한 색깔만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색깔을 추가 혹은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얀색만 날려버리기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색상을 선택이나 혹은 제외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버트를 누르시게 되시면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색상들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버트가 필요 없으니까 인버트를 캔슬하시고 OK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OK를 누르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얀색 바탕이 저희가 선택했던 하얀색 바탕이 모두 선택이 된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딜리트 키보드에서 그냥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리무브 했고 이제 이 이미지를 저희가 작업하던 건축 조경도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를 손쉽게 복사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혹은 맥에서는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실 레이어로 가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넣을 이미지가 아웃라인으로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상태에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혹은 맥에서는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C를 눌러서 카피를 하시고 저희가 작업하던 조경도를 가셔서 아까 저희가 작업하던 조경도에 가셔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혹은 맥에서는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B를 누르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저희가 작업한 사람이 이렇게 조경도에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를 가장 맨 위로 올려서 보이게 하고 가장 위쪽으로 나오게 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Free Transform Control 누르는 상태에서 T를 누르셔서 사이즈를 조경도에 맞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한이 정도. 이 정도도 너무 크네요. 그리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확대 축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가운데 밀었다 당겼다 하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축소 확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 정도로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Apply 눌러주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작업했던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리무브한 상태에서 저희가 적용도에 추가시켜 봤습니다. 다음번에 할 것은 이제 그림자 효과를 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그림자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셔서 방금 만들었던 이미지를 복사를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를 누르셔서 Free Transform을 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후에 Flip Horizontal을 누르십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게 미러 효과라 거울 효과 이렇게 반사 이렇게 이런 반사 효과 이런 효과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햇빛에 맞게 이런 식으로 내어주셔서 조절을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십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 L을 눌러서 레벨을 그냥 가장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주시고, 이미지 아래로 내주시고, 이게 너무 검은색이니까 지금, 너무 인위적이니까 여기 그림자 색깔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오피시티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한이 정도. 이 정도로 낮춰주시고, 그림자 같은 경우는 다시 Ctrl T를 누르셔서 길게 빼고 싶으시면 이렇게 길게 빼주셔도 되고, 조금 더 낮추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낮추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자 효과를 주실 수 있으시고요.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한개더 참고하실 부분은 그림자를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이제 Free Transform Tool 띄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면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지금 위아래로만 돼 있게 돼 있는데 컨트롤 누르기 상태면 이렇게 하얀색 마우스 커서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걸로 되게 되시면은 좀더 자유자재로 이미지를 변형을 시킬 수 있으시는 걸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조금 더 이미지에 맞게 변형을 시켜 주셔도 되고 굳이 필요 없으시면은 그냥 컨트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적용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늘 설명해 드렸고요. 이 모든 파일은 제 블로그에 추가해 놓을 테니 한번 강의를 한번 보시고, 한번, 적용도를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